있던 나를 찾아온 거야. 올라 너를 사랑해. 이제 모든 시간들을 나와 함께 해. 2023년의 시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궁금하다고요? 그럴 땐 이제 모든 시간들을 DJ 파! DJ 파! 와 함께 해! 응답하실 2023! 오늘은 어떤 사연에 응답해드릴까요? 바로 갑니다! 고고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시흥 고등학교로 온 초임 교사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교육도시 시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도 교육도시 시흥에서의 교직 생활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고민이 생깁니다. 왜? 뭐가 문제인데?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생들은 특히 진로 교육이 중요한 때이기도 한데 요즘 아이들의 취향과 욕구가 참 다양하잖아요. 진로 체험이나 진로 교육 등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은데 학교 자원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이런 특별한 교육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어머,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시다. 아이들 교육에 이렇게 깊이 고민하시고. 그런데? 시흥에서는 마을 자원을 활용해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 연계 수업이 있다던데 이걸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또 시흥에 어떤 마을 교육이 있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교사는 어떻게 섭외할지 좀 막막하네요. 그러다 시흥에 대해서라면 다 응답해준다는 응답하시흥 2023을 보고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의 첫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은데 두 분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와, 라떼도 이렇게 그 열정 넘치는 선생님이 계셨다면 아마 난... 넌 그래도 공부를 안 했겠지. 예. 그 마을 자원을 활용한 마을 연계 수업이 이 시흥에 있다는 걸 처음 듣는데? DJ 파근 알아? 라떼는 마을 연계 수업이라는 게 없었으니 모르겠지만 그래도 난 알지. 마을 연계 수업은 동네 교육 자원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마을 교육 거점 센터에 요청하면 할 수 있거든. 어떤 교육 자원을 파악하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위해서 전문 직업인을 찾거나 교사가 가르치기 힘든 특별 분야의 강사를 찾을 때도 있잖아. 그치? 또 학교 축제를 기획하거나 사연자님처럼 새로 부임한 교사를 위한 동네 안내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사람, 공간, 교육 프로그램들을 찾고 기획하고 지원하는 곳이 바로 마을 교육 거점 센터란 거지? 오, 제법 똑똑해졌어. 원래 똑똑했거든. 그럼 우리 사연자님도 시흥시 마을 교육 거점 센터에 도움받으면 되겠네. 마을 교육 거점 센터, 그게 어디 있는겨? 시흥의 북부, 중부, 남부 세 개 권역에 나눠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마을교육 거점센터가 있으니까 사연자님, 마을교육 거점센터에서 수원 매니저인 동네 언니를 찾으세요. 웬 동네 언니를 찾아? 이 동네 언니들 보통 아니야. 마을교육 거점센터엔 마을교육 경험이 풍부한 마을 수업 매니저가 있는데 동네 누가 어떤 걸 가르쳐줄 수 있는지, 어디로 가면 뭘 체험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동네 교육 로드맵을 쫙 파악하고 있어서 편하게 동네 언니로 불리고 있지. 한마디로 오늘 사연자님처럼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마을 교육 거점 센터에 있는 요 동네 언니한테 요청하면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준다는 거잖아. 오, 오늘따라 툭 던지면 쏙 이해하네. 요새 학원이라도 다녀? 시흥사는 기본이지 뭐. 시흥의 어떤 학교, 또 시흥 어디서든 특별한 교육이 필요할 때 마을교육 거점센터로 연락하면 동네 언니가 바로 출동하겠지. 이제 모든 시간들을